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LS 코리아 글로벌의 박성규 대표님과 이 시간 함께 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저희 대표님과 함께 정말 다양한 상담들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02-2128-8504번 많은 상담 이용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정부역의 힐스테이트 주상복합에 입주 예정입니다. 경기 침체로 감정가가 너무 나오지도 않고 있고요. 전세도 문의가 없는 편인데 앞으로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쪽에 주상복합 에 대해서 전망이 좀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요새 부동산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의정부역 하면 딱 떠오르는 교통호재 GTX 그쵸. 신호선. 자, 1월 25일 날 착공 들어갔죠. 네. 착공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의뢰해 주신 주상복합 아파트는 이번 달에 입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정가도 안 나오고 전세도 문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실거주보다는 어떤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매입을 하신 것 같고요.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본 주상복합이 위치에 있는 인근에 있는 역사가 바로 위쪽에 1호선 가능역이 한 400m 떨어져 있고요. 아래쪽으로 한 700m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1호선 의정부역과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교통호재로 여기고선 매입하실 때의 어떤 호재라고 생각했던 의정부역 GTX 신호선이 들어온 역사가 700m 떨어져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GTX 신호선은 현재 지금 지난달에 착공이 들어갔고요. 바로 인근에, 바로 지금 우리 의뢰하신 주상복합 바로 옆에 의정부 경찰서가 바로 위치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아래쪽으로 지금 본 물건 같은 경우에도 24년도에 입주 예정이고, 또 아래쪽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더샵 아파트가 2027년도 입주 예정, 그리고 바로 인근 우측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자이 주상복합이 올해 똑같이 24년에 입주 예정이고요. 또 아래쪽에 보신다고 하게 되면, 포레나와 아이파크가 분양을 예정 중에 있어요. 자, 주상복합 아파트로서 172세대고요. 아파트와 플러스해서 오피스텔이 60세대가 같이 있습니다. 총 232세대의 주복과 오피스텔이 결합된 형태의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2024년도 2월 달에 입주 예정이고, 용적률이 992%, 건폐율이 66%로서 최고 49층까지 올라가는, 보시는 대로 일반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는 입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분양을 했고요. 이번 달에 입주 예정인 주상복합으로서 보시는 대로 지금 평형대가 26평부터 46평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정확하게 어떤 평형대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많은 세대수가 있는 36평대의 매매가를 지금 실거래가를 본다고 하면 5억 8,900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거래가 1개월 평균이. 그리고 매물 가격 평균은 한 6억 선 초반에 형성되어 있는 물건의 가격성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전체를 한번 볼까요, 가격을? 3년 전 가격 대비해서 현 시점에 나와 있는 분양권 실거래 가격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근접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양 이후에 어느 정도의 어떤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기보다는 금액대가 지금 치고 올라가더니 현 시점에서는 지금 분양권 거래 가격이 지금 분양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실거래가가 5억 8,900, 그럼 예전에 2020년도에 분양했던 가격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을 볼까요? 여기 있네요. 실거래가 평균이고,
자, 여기 있습니다. 자, 36평 분양가는 2020년도에 84제곱미터가 5억 6,833만 원 평균가입니다. 평균 경쟁률은 16.5대 1을 기록할 정도로 나름대로 인기가 있던 지역이 주상복합이었어요. 그렇지만 현재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의 어떤 침체기 그리고 매수 심리의 위축 등으로 인해서 좀 어려운 시기를 좀 겪고 있는데 동일하게 바로 아래쪽에 있는 스카이자이 같은 경우에는 393세대입니다. 390세대가 넘는 주상복합인데 지금 여기 지금 스카이자이도 비슷한 어떤 가격 형성대를 지금 유지 상황도 비슷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GTX C 노선에 대한 분명한 호재가 있는 지역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로 고금리의 어떤 장기화 그리고 매수 심리에 대한 위축도 있고요. 또한 우리 시청자분께서 걱정하시는 전세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안 붙는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의정부시의 지금 의정부동, 가능동, 산곡동 세 개 동의 여섯 개 단지가 이번 연도에 입주 예정입니다. 총 2,600세대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전세에 대한 어떤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좀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6년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요. 이 지역이. 그래서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4, 5년 뒤에 지금 보시는 대로 더샵 그리고 근처에 있는 아레나 그리고 아이파크 등이 시세 견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떤 향후의 가격대의 변동이 크지 않을까라는 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정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GTX 신호선에 대한 호재는 갖고 갑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은 상황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보내주신 시청자분께서 고민을 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전세에 대한 문의가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4, 5년 뒤부터는 어떻게 이 시세가 변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까지 참고를 하셔서 명한 결정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대구에 살고 있고 서울에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 예정입니다. 자본금은 4억 원이고요. 광장동 현대파크빌 10차 22평형, 그리고 행당동의 행당대림 25평형, 그리고 답십리동의 레미안 위브 25평형 중에서 전망이 제일 괜찮은 곳이 어디일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구에 거주하고 계신 시청자분인데 서울 쪽으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느 곳이 가장 좋을까요? 대구에 거주하시지만은 서울 지역에 인서울에 4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고 지금 세 개의 아파트를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어떤 서브적인 어떤 아파트를 따로 말씀은 안 드리고요. 이 세 아파트만 가지고 모두 다 나름대로의 좋은 입지와 좋은 아파트들이 하지만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제 의견을 담아서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개의 아파트 먼저 위치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아파트 지금 5호선 광나루역이죠. 광나루역에 바로 붙어 있는 광장 현대 파크빌 10차 아파트고요. 두 번째는 답십리역. 답십리역에서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한 레미안 위브 아파트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5호선입니다. 5호선 행당역에 지금 도보권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행당 대림 아파트의 3개의 아파트, 25평대의 아파트를 4억 원 정도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가장 향후 투자 가치가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먼저 언급이 되었던 광나루역 인근에 있는 광장동 광장 현대 파크빌 10차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주에 세 개의 아파트를 제가 다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세 개의 개요를 가지고 제가 지금 정리한 표를 가지고 마무리를 한번 줘볼게요.
자, 광장대 현대파크 밀합 10차 아파트, 1170세대의 아파트고요. 2000년도에 준공이 완료됐고 25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용적률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죠. 용적률 314%, 건폐율은 20%를 가지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대로 평형대가 22평, 공급평형 22평, 30평대로 되어 있고요. 22평이 공급 면적이 22평이지만은 현재 지금 전용 면적은 5제곱미터에 25평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가격대는 11억 최근 1개월, 7개월의 평균가가 11억 9,500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평균가는 11억 8천 정도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아차산역이 있고요. 한강이 가깝고요. 자연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 5호선의 어떤 광나루역을 바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이 주변에 교육 환경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이 뭐 25년차의 아파트긴 하지만 선호 단지에 좀 올라가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자, 두 번째, 성동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동구 행담 대림 아파트. 보시는 대로 행담역 바로 역세권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고요. 세대수는 3,404세대, 2000년도에 준공이 된 25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용적률이 254%, 건폐율이 22%고요. 25평대, 25평, 31평, 41평이지만 25평대 아파트가 현재 9억, 1개월 실거래가가 9억 1천만 원. 전세가가 4억 9천. 아래쪽을 본다고 하기에 31평대 아파트가 최근 실거래가가 10억 9천, 6억 7천. 거의 25평과 31평대의 전세 갭 차이가 비슷합니다. 4천대로. 이걸 한번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본 아파트의 특징은 뭐냐면 단점부터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경사지라는 단점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본 아파트는 254%긴 하지만 3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진행 중입니다.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다. 단점과 장점이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25평대와 31평대의 아파트를 본다고 하게 되면 갭수준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동대문구 가겠습니다. 동대문구 레미안 위부. 자, 보시는 대로 답십리역에서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요. 자, 2652세대, 2014년도에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약 11년차, 10년차, 만 10년차 아파트입니다. 예, 용적률은 242%고요. 건폐율은 22%. 지금 보시는 대로 평형대는 25평대부터 51평대까지 25평대의 아파트가 현재 1개월 실거래가가 10억. 전세가는 5억 6천으로서 약 4억 4천 정도의 갭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본 물건의 특징은 그나마 세 가지 아파트 단지보다 그나마 신축이다. 그리고 인근의 교통에 있어서 청량리역, 강북의 어떤 교통의 허브가 될 지역에 있어서의 한정거장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통의 호재까지도 누릴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신축 10년차 신축 아파트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본 아파트 세 개를 가지고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광진구, 성동구, 동대문구 세 가지 아파트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입지, 입주연도, 총 세대수에서 총 매매 전세계까지 정리를 해 놨고요. 첫 번째 25평대 광장 현대 파크빌 아파트. 가격적인 우위가 있는 새 아파트보다는 좀 가격선이 높은 아파트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자연환경, 그리고 교통, 그리고 또한 학군까지 학군까지 어떤 적용되어 있는 삶의 편의성 때문에 좀 가격대가 우위에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자, 두 번째 행담 대림 같은 경우에는 25평과 31평에 대한 어떤 갭차가 비슷하게 31평으로 갔습니다. 자, 대지 지분이 9.9평이고요.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고요.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6평대 55제곱미터 그나마 신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한번 우위에 있는 걸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입지에 있어서 역과구 가까운 거를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광장 현대 그리고 행당, 행당동, 행당역 3분이고요. 입주 연도로 우수한 걸 봤을 때는 레미안 유부입니다. 총 세대수로 봤을 때는 현재 지금 가장 많은 행당동 대림이고요. 토지 면적을 봤을 때도 행당동 대림입니다. 야, 용도 지역은 이 자체적인 어떤 직접적인 호재를 가질 수가 있는 그 용도의 어떤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대로 광장 현대와 행당 대림이 일단은 우위에 있고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봤을 때는 용도 지역 대비해서 가장 괜찮은 용적률과 건폐율은 행당 대림입니다. 평당 가격도 현재로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매매 전세가까지도 실질적으로 4억 2천만 원.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자금에 맞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점은 말씀드린 대로 경사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본 아파트 세 개를 25평, 31평, 26평의 이 아파트들을 봤을 때 가격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선. 자, 본 아파트 3개에 있어서 2017년도부터 2023년 2월 달까지의 가격선을 지금 그려봤고요. 붉은색은 광장현대, 파란색은 행담 대림 32평, 그리고 검은색은 레미안 위부의 가격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광장현대와 25평과 행담 대림이 같이 가는 추세고요. 그리고 약간 레미안 위부가 떨어져 있는 추세고요. 최근에 2021년도 3년치만 봤을 때도 파란색선과 붉은색이 같이 가는 모양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장현대 같은 경우에는 갭투자 금액이 약 5억대가 넘어서고요. 그렇지만 행담 대림의 31평에 대지지분 99.9평을 가져가는 행담 대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갈 수가 있는 아파트를 고를 때 분명히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지 어떤 시점에 투자하고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나와 맞는 아파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행당 대림 행담역으로 대구에서 한번 올라오셔가지고 행담 대림과 앞에 있는 한진 아파트를 같이 한번 비교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어떤 매물을 찾는 게 올바른 투자 전략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가지 아파트 투자처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을 도와주셨는데 그중에서는 아무래도 행당동이 가장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이게 평지에 위치한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직접 한번 방문을 하셔서 어떤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02-2128-8504번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상담 내용 이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두산 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49제곱미터형 전망과 분양가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 먼저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금천구청에 롯데캐슬 3차 84제곱미터형을 5년째 보유 중인데 매도 후에 노량진 재개발 쪽으로 갈아타기를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두 가지의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계양구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제니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자, 본 아파트에 있어서 4구제곱미터의 21평대 같아요. 지금 이 아파트를 투자의 어떤 분양성 적정성과 분양가 적정성과 그렇죠.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370세대고요. 지금 바로 인근에 인천 1호선이죠. 인천 1호선 작전역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2027년도 5월 달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로서 지금 전반적으로 평형대를 봤을 때 21평대부터 36평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시는 대로 해당 지역에서 전 5구제곱미터부터 74제곱미터가 해당 지역에서 청약이 마무리가 됐고요.
마무리가 됐고 4제곱미터만 해당 지역에서 마감이 안 되고 기타 지역까지 가서 마감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 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3억 9천이었습니다. 3억 9천에 분양이 되었고요. 분양가가 나왔었고요. 평당가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평당가로 한번 볼까요? 25평. 여기를 25평이고 여기를 지금 그 21평으로 바꾸겠습니다. 평당가를 환산했을 경우에 평당 가격이 1,858만 원. 1,858만 원에 현재 지금 49제곱미터가 분양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 경쟁률이 49부터 74까지 평균이 3.09대 1 지금 경쟁률이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4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투룸의 1욕실 작은 규모죠. 작은 규모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주변에 어떤 물건과 비교해야지 과연 이 지금 49제곱미터의 두산 2부죠. 두산 아파트에 일단은 가격의 적성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바로 위에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 아파트가 바로 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단지 작전역에서 역세권은 동일하고요. 단 세대수만 그리고 브랜드명만 틀리게 지금 분양이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2024년도 3월 예정에 있고요. 볼까요 한번?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2,300세대입니다. 아까보다 한 2배 가까이 되죠. 한 1.5배 되고요. 24년도 3월 달에 다음 달에 입주 예정이고요. 본 아파트에 지금 23평대부터 35평대까지 있는데 지금 23평대 아파트에 지금 현재 지금 분양권 거래를 보게 되면 3억 9천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3억 9천대가 21평과 23평, 23평이 3억 9천이고 21평도 3억 9천이네라고 할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의 어떤 2024년 3월 달에 들어가는 물건이고요. 아까 전에 좀 전에 봤던 의뢰하신 물건 같은 경우는 27년도 중공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본 아파트, 지금 의뢰하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위축된 시장이긴 하지만 건축비 상승과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 현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일정 2026년도 이후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수익을 볼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 분양권 투자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단기 투자는 쉽지 않은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거주하시는 곳이 금천구천역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질문인데요. 금천구천역 롯데캐슬에 지금 거주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롯데캐슬을 매도한 다음에 노량진 재개발구역으로 들어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방법과 시세를 문의를 하셨어요. 자, 현재 35평대의 롯데캐슬 아파트가 현재 지금 호가가 12억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거래가는 11억대 후반부터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뭐 이 안에 어떤 대출이나 그런 어떤 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액면만 가지고 12억 정도를 가지고 노량진 지역으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단지를 다 지우고 지도를 축소시켜서 노량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금천구청역이고요. 금천구청역에서 노량진 쪽으로 금천구청에 있는 아파트에서 노량진역에 있는 노량진 뉴타운 쪽으로 이동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찬성입니다. 자, 그러면 매도 갈아타기는 찬성인데 시세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어요. 노량진 그 뉴타운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노량진역 뒤편에 있는 후미에 있는 노량진 촉
특징 구역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재를 봤을 때 현재 초기 단계에 들어가 있는 초기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는 최근에 발표가 됐던 모아타운 3차 노량진동 221번지 23번지 일대의 대상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 초기를 지우고 중기가 표시가 됐네요. 현재 사업 시행인가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이루어진 1구역 그리고 3구역, 7구역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4구역, 5구역, 6구역, 8구역 등 후기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입주 단계, 철거됐고 입주 단계가 가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본 노량진 지역으로의 이주 단계는 구역별 현황을 시세와 들어가는 방법이 상이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럼 제가 이 표를, 이 지역을 좀 눈여겨볼 수 있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를 하나 정리해 온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노량진 지역으로 갈아타기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 노량진 뉴타운 구역별 현황입니다. 자, 1구역 구역별이 있고요. 가구 수가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말씀드린 대로 1, 3, 7은 사업 진행 중간쯤이고요. 나머지 2, 4, 6, 7, 8은 후기 지역입니다. 이주 철거 관처분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보시는 대로 시공사가 정해진 곳이 있고 정해지지 않은 곳이 있고요. 사업 단계가 현재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구역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표를 왜 보여드리냐면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잡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구역별에 대한 내 자금에 맞게 내 이 구역별에 대한 어떤 현황 파악을 직접 발품을 파셔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구역별로 들어갈 수 있는 구평 84제곱미터의 84타입의 구평 타입의 현재 입주권 시세는 참고적으로 한 10억에서 15억 선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물어보시면 참고하시고요. 자, 본인의 여건에 따라서 갈아타기 시점을 명확하게 잡고요. 그리고 내 여건에 있어서 물건을 선택하신 다음에 갈아타기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금천구청에 있어서 거주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자산적인 어떤 가치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상담이었는데요. 지금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두 가지의 선택지 모두 괜찮은 선택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이거 분명히 괜찮은 물건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로는 구역별로 한번 나눠서 내 투자금에 맞게 현황 파악을 조금 더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내용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천안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천안의 불당동 18년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산탄정의 더샵 인피니티 시티로 갈아타려고 하는데요. 천안에 상가주택 한 채와 아파트 세 채, 그리고 불당동에 아파트를 세 받는 중이라서 다주택자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살고 있는 주택을 갈아타고 싶은데 분양권을 구매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다주택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도 분명히 고민이 많이 되실 거고, 지금 갖고 계신 선택지가 괜찮은 건지, 추가적으로 분양권을 더 받아도 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는 세테크를 지금 논하기에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세테크 세금에 대해서. 또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올 4월을 좀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현 질문에 있어서는 물건만 가지고 네. 현재 지금 아산 탕정에 의뢰하신 물건의 가치만 가지고 이 갈아타기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현재 1호선 탕정역 인근에 있고요. 탕정역 인근에 있고 최근에 GTX A노선이죠. A노선이 뭐 아산까지 연장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천안 지역이 지금 현재 좀 들썩이고 있는데요. 아산 지역과. 자, 지금 더시압 탕정 인피니티 시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140세대, 2026년도 12월 달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로서 분양을 2023년도 12월 달에 해서 청약을 1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달에, 12월 달에 분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보시는 대로 전행 전평형이 지금 84제곱미터 국평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평균 분양가가 4억 7,400만 원. 평균 경쟁률이 34.13대1로서 굉장히 지금 호응이 좋았던 아파트 단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쪽에 보시는 대로 여기 지금 이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지역은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23년도 12월 달에 분양했네요. 그리고 최고 35층 8개 동이고요. 좀 기본적인 개요 내용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아파트와 비교할 수 있는 앞쪽에 탕정역 남쪽에 푸르지오 2022년도에 준공이 완료된 푸르지오 1 GL시티 센트럴 푸르지오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푸르지오 1, 2, 3단지가 있습니다. 3단지가 불과 2022년도 만으로 1년, 횟수로 2년 차 아파트인데 여기 현재 실거래가를 본다고 하면 실거래가 평균가를 본다고 하게 되면 1985만 원부터 2천만 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뢰하신 아파트의 분양가는 1395만 원입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청약은 하실 수가 없었을 거고요. 그러면 분양권을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분양가의 분양권 매수 가격이 이 가격은 아닐 거고요. 분명히 어느 정도 가격에 피가 붙은 가격으로 매수를 하실 텐데 그 피의 갭, 지금 현 시점에서의 어떤 추후에 분양권을 매수할 시점에 있어서의 매수 가격이 관건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가격에 어느 정도의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기본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18년 된 아파트를 굳이 고집하시는 것보다는 갈아타기를 추천드린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통해서 내가 갖게 되는 이제 분양권의 시세가 적절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한번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내용들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 저희 상담 창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04번 늘 열어두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표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세미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정책에 따른 부동산 투자 방법 정말 궁금하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세미나 참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준비되어 있고요. 장소는 강남역 4번 출구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영애 대표님도 이 시간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04번으로 예약 전화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내용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양평으로 떠나보네요.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입니다. 최초 주택 신축 시에 뒤쪽에 학교 도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었는데 폐교가 되면서 집 앞쪽에 큰 도로가 만들어져 사용하고 있었으나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신축도 안 되고 맹지라서 매매도 안 되는데요. 당초에 건축 허가를 받았던 도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문의를 주셨고요. 현재 토지가 기재부의 부동산이다라는 내용 보내주셨습니다. 좀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알아보실 때까지는 알아보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상담을 채택했던 이유는 뭐냐면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안타깝고. 그래서 뭐 제가 큰 힘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좀 공론화 시켜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어떤 도움을 못 드린다 하더라도 어떤 공론화를 한번 시켜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그쵸. 도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도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 나라 땅이었거든요. 네. 옛날에는 나라 땅 국어 그 총회 86년도에는 도로였다가 2015년도에는 전으로 바뀌고 네. 그리고 2000 현재 시점에서는 국어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기재부 땅이 네. 국가 땅이란 말이지. 만약에 사유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그 협의를 보거나 그렇죠. 아니면 법적 싸움이 들어가야 네. 되는 거지만 국가가 처음에는 허가를 내주고 나서 국가가 지목을 변경시켜서 지금은 맹지가 됐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하소연을 어디다 해야 그렇죠. 되냐라고 하는 얘기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한번 제가 상담을 가지고 나왔고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현재 상황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이 위치에다가 건축을 하신 거예요. 최초 당시에 2000년도에 건축을 하실 때 지금 690번지 이 도로를 가지고선 건축을 하신 겁니다. 현재 위 뒤쪽에 지금 요 지금 687번지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로서 도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질 수 있게 도로를 지금 활용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신축을 했는데 이 지금 도로가 지금 어떤 도로였냐면은 앞쪽에 부안초등학교의 어떤 진입도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부안초로가 폐교가 되면서 이 도로까지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억울하죠. 억울하죠. 또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래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면 앞쪽에 지금 요 지금 필지에 있어서 승낙을 받아서 요 필지까지 해가지고 건축하니까 여기서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 협의가. 그래서 이분은 여기서 안 되니까 애초에 됐던 거를 가지고 한번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억울하죠. 다 져놓고 지금에 와서는 맹지다라고 하니까. 자, 현황도로가 현재 봤을 때 이 지금 그 2020년도에 건축을 하셨고 현재 지금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뭐 그 로드브로 건물을 보지는 않겠고요. 지금 이 현황도로가 지금 찍어본 대로 보신다고 하게 되면 현황도로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고민이 됐던 그 협의가 안 되는 토지가 요 토지입니다. 이 토지. 이 토지에서 예전에 한 명이었는데 두 명이 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돼서 이거에 대한 어떤 길, 그 도로로 내가 허가나 쉽지 않다라고 하는 문의시고 그러면 추후에 원래 받았던 690번지 요 지금 도로를 활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방법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의 방법을 그냥 논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실질적으로 요 사유지에 대한 협의고요.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위쪽에 687번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지금 여기 지금 예전에 건축학을 받았던 현재 지금 690번지가 현재 국어. 이게 지금 현재 그리고 2015년도까지는 전. 1986년도부터는 15년까지 이 사이에는 도로 이런 형성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국어에 대한 거를 점용허가를 한번 진행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일단은 지금 건축허가 받을 때 모든 자료를 건축허가 받았을 때 모든 자료를 수집하셔가지고 자료 수집해서 좀 거창하긴 하지만 국토부, 기재부, 경기도, 그리고 양평군까지 문의 및
민원 제기까지를 하셔야지 좀 더 관급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타깝지만 이런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적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올바르게 원만하게 우리 시청자분한테 다시 원래대로의 본인의 어떤 권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연이다라는 점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서 대표님께서 정말 성심성의껏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우선은 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도와주셨으니까요. 이런 내용들 꼼꼼하게 좀 짚어보시고 추가적인 궁금점 생기실 때마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구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4층 단독주택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할까 하는데 이 지역에 재개발을 한대요. 팔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재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매도를 할 때 좀 고민되시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좀 가격 형성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실 것 같고 재개발 네. 물건이라고 하게 되면 좋다. 그렇죠. 매도자 입장에서 팔아야 되는데 팔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많이 좀 최대한 매도를 할 때 금액을 많이 받고 싶으셔서 이렇게 보내주셨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문자의 뉘앙스는 더 깊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재개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 재개발, 공공 재개발. 공공 재개발에서 쭉 내려온다고 하게 되면 3080 도심복합 등등 쫙 있죠. 자, 어디로 가야 되냐면 2021년도 2월 4일 날로 돌아갑니다. 3년 전이네요. 3년 전이죠. 네. 3년 전에 2021년도 2월 4일 날 그때 그 국토부 장관이 변창흠 장관이었을 거예요. 이사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사 대책. 그때 공공재개발 3080 플러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핵심이 뭐였을까요? 권리산정 기준일. 권리산정 기준일. 날짝 딱 박아놓고 그 이후에 매수된 거에 대한 거는 입주권 안 주겠다. 현금 청산이다. 그 내용일 것 같다는 게 농후합니다. 자, 볼까요? 개요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의뢰하신 지역에 아니나 다를까 3080 도심공공 6차 약수역 인근입니다. 자, 이거 언제 지정됐죠? 3년 전. 3년 전 언제? 2021년 이사 대책이 이제 발표됐고요. 21년도에. 추가적으로 이제 공공 5차까지 나오고 21년도 8월 3일 날 6차가 나옵니다. 6차 때 지정된 곳이에요. 6차 때. 지금 현재 3080 도심공간 공공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72곳이 있습니다. 72곳 중에 대다수가 이렇게. 자, 지정은 이렇게 됐지만 현 시점에 지금 2024년도 2월이죠.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근데 뭐야? 후보 지역 선정이야. 아직. 후보 지역 선정이라는 거는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사 대책 때 뭘 발표하냐면 이 83 발표하면서 3080에 대한 이 72곳에 대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은 앞으로 정해지는 것도 어떻게 하겠다? 2021년도 6월 29일 날로 못 받겠다. 이날 이후에 들어온 새로운 매수자는 무조건 현금 청산이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다행히 1차에서 5차까지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때 약간 누그러져요. 8월 3일 날 발표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발표되는 것들은 후보지 발표일을 권리산정 기준으로 가겠다. 라고 하니까 불과 차이가 이 지금 6차 약수역 인근에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제가 볼 때는 도끼 객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으로
팔 수는 있지. 제가 앵커님한테 이 물건을 가지고 팔 수는 있어. 중요한 거는 앵커님이 이거를 산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 현금 청산. 재개발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입주권을 받으려고 재개발 투자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연세가 있는 상태에서 야 이거 팔 수 있냐. 왜? 팔 수는 있지만 살 사람이 없는 거지. 현 시점에서는. 그렇지만 자 그러면 시세. 우리 시세 물어봤죠. 근데 다행히 또 거래된 게 있어. 하나가.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약수 하이츠 건너편 쪽에 이 지금 2종 일반주거 1종 1종이 들어가 있는 이 지역이 현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6차 공공 3080 도심 복합 개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지금 봤을 때 토지하고 단독주택만 제가 지금 그 표시를 해 놨는데 지금 2021년도 12월 달에 됐는데 토지 두 평을 누가 2021년도에 들어온 게 있고요. 아래쪽으로 지금 본다고 하게 되면은 2022년도 3월 달에 대지 17평에 연면적 10평인 건물을 대지 면적당 계산했을 때 6천만 원에 지금 거래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8월 3일 이후에 들어왔을 때 뭘 주겠다고 했냐면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도 혹시 모르니까 우선 분양권 입주권 외에 네. 특별 분양권을 조금 비싸게서라도 줄게 라고 하는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네. 그걸 보고 들어왔는지 아니면 모르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거래에 대한 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본 우리 시청자분께서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금 판다 하더라도 한 6천만 원 정도 대지 면적당 봤을 때 거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는 한산하다. 없다. 그렇지만 2024년도 9월 달이 일몰 기간이에요. 지정이 해제되는 기간이 2024년도 9월 달입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안타깝지만 활발한 거래가 되려면 2024년도 9월 달에 해제가 단 후에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걱정하시는 분보다 좀 낫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바로 한번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댓글 상담인데요. 만나볼게요. 인천 구월동에 힐스테이트 실거주로 매수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언제가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쪽 아파트 괜찮을지 매수를 한다면 언제가 적합할까요? 자, 5000세대고요. 바로 지금 석천 사거리역이 있고요. 바로 지금 인천시청역이 지금 1호선과 2호선 더블역세권에 GTX B노선이 들어옵니다. 네. 매수하셔야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지금 4억대예요. 4억 6천대 지금 보시는 대로 들어와 있는데 자 그러면 언제가 중요해요? 언제가? 네. 오늘 상담의 정리입니다. 자 대단지와 교통호재 있고 미래가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9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고금리 장기화 매수 심리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 PF 리스크가 아직 안 터졌습니다. 자, 세 번째, 특례자 보금자리론 마감 후에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자, 110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미비하죠. 다섯 번째, 신생아 특례 대출을 했지만 65%가 대환 대출이었습니다. 매수 수요로 안 갔단 말이에요. 자, 여섯 번째, GTX 연장과 신설로지 발표했지만 특정 지역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섯 번째죠, 지금. 스트레스 DSR이 2월 2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구매력이 위축이 되고 대출 한도가 줄죠. 일곱 번째, 4월 총선 전에는 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발표가 없을 겁니다. 그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너무 많다. 현재 찌라시에도 건설사의 4월 달 법정 관리가 지금 들어간 업체들이 돌고 있고요. 자, 그나마 상반기에는 정책 발표로 인해서 상은 아니라도 보합세는 유지가 가능할 겁니다. 7, 8월 달이 부동산의 변곡점이 될 것이고요. 하반기에 급락이 갈지 하락이 갈지에 대한 거는 아직 7, 8월 달의 변곡점을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조급해지면 지는 거고요. 좀 더 웨이팅 하시면서 기다리신다고 하게 되면 좀 더 유리한 조건에 우리 그 실수요 실거주의 목적에 맞는 물건을 잡을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온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9가지의 근거를 통해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니까 좀더 기다려보자라는 점까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